조재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입니다. 어떻게 치면 실패할까요? 이걸 실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3쿠션 조금만 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실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, 그래도 유튜브로 보는 것과 좀 다르네요. 실제로 보니까 이거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겠네요. 대대 26점을 치고 있는 저로서는 만약에 이걸 제가 친다고 하면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. 여기에 오려면 여기에 와야 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일단 5 and half 시스템 씁니다. 목표 지점 여기가 20이죠? 20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40이 좀 넘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. 41, 21. 41 마이너스 21은 20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면 되겠죠. 그런데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보내는 두께가 제가 봤을 때 2분의 1보다 살짝 얇은 두께입니다. 아, 참고로 제가 2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초급자분들을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합니다. 좀 친다고 막 댓글에다 한참 쓰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보다 점수 높으신 분들 다른 데 가서 배우십시오. 막 프로 선수들이 하는데 많지 않습니까? 여기 와가지고 막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냥 초급자들 노는 데구나. 고수분들은 다른 데 가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배치를 저는 아직 쳐보진 않았는데, 이흰 라인은 조재호 선수가 친 라인입니다. 이렇게 보내는 두께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. 파벤아프 시스템을 쓸 거니까 옆에 전 2팁이어야 되겠죠? 길어. 키스는 없는데 기네요. 오, 나도 챔피언이네. 저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러면 2분의 1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2분의 1 두께로 치면 요 정도 가는 두께인데. 자꾸 2분의 1보다 얇게 맞네. 요렇게 빠질 수가 있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흰 공을 직접 맞거나 또는 길게 오는 방법은 좋지가 않죠. 이렇게 와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긴 것보단 짧은 게 낫습니다. 2분의 1 두께는 키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제가 썼는데 2분의 1 두께 다시 한번 맞춰봐야 되겠습니다. 확실히,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었죠? 뭐이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두께를 쳐야 하는데 조재호 선수가 친 것과 같은 궤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두텁게 쳐서 빨간 공 먼저 보내야 됩니다. 그래서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8분의 5. 그리고 회전이 많으면 의외로 이렇게 긴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은 회전을 사용하면 노란 공이 맞고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이렇게 맞고 아슬아슬하게 안 맞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회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. 저는 요 정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초급자 여러분, 26점은 요 정도 생각하는 놈입니다. 프로 선수들은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더 꼼꼼하게 칠수 있습니다. 아, 제 수준에서는 그 정도 생각한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. 3시 2팁. 저는 조세호 선수보다 얇게 쳤습니다. 조재호 선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. 그렇다는 것은 조재호 선수는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쳤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.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이 배치는 너무나 쉬운 배치죠. 물론 회전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, 두께에 따라서 키스의 위험이 있다.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높은 당점으로 치면 길게 실패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대충 쳐도 어떨 땐잘 맞기도 할 겁니다, 이 배치는. 그런데 이 배치보다도 이전 배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당구박사 앱에
힌트 터치하고 두 번째 배치도가 이것인데, 사파타 선수가 뭐 대회전, 비껴치기 대회전이었나요? 그거를 쳤는데 득점을 못하고 조재호 선수에게 이런 배치를 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혀를 낼름 내밀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프로급 선수만 되더라도 이건 1점짜리가 아닐 수 있죠. 그래서 초급자분들에게 재미있는 배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배치도 당구박사 앱에 수록을 했는데, 20점 정도만 돼도 요즘 5 앤 하프 시스템 다 알고 있잖아요. 목표 지점, 3쿠션 지점은 여기. 여기에 보내려면, 20에 보내려면 58, 38로 보내면 20에 떨어지니까 여기로 와서 득점이 되겠죠.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. 투팁에 빨간공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, 이 두께는 4분의 1보다는 좀 두꺼운 것 같고, 8분의 3보다는 좀 얇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 이거를 좀 쉽게 치는 방법은 2분의 1 두께를 치면 쉽게 칠수 있죠. 회전을 3팁으로 많이 주고 2분의 1 두께 맞추면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. 3팁 2분의 1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과연 다음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. 득점은 됐는데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었죠. 그래서 조재호 선수는 2분의 1 두께에 3팁은 치지 않고 조금 더 얇은 두께로 쳐서 이렇게 키스를 제거한 것 같습니다. 키스의 위치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. 그러면 이제 조재호 선수가 친 궤적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회전은 좀 빼야 되겠네요. 회전을 원팁으로 좀더 줄여보겠습니다. 좀 두꺼웠네. 조재호 선수는 득점이 되고, 이렇게 맞으면서 득점이 돼가지고, 이런 형태의 뒤돌리기가 섰거든요.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는, 다음 배치 만들기 참 쉬운 배치다라고, 거저먹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거저먹기는 아니네요. 자, 어떻게 되나요? 빨간 공의 위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조재호 선수는 이 배치에서 뒤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. 선수와 같은 최정상급 선수가 이 빨간 공의 위치를 이 테이블 중앙에 갖다 놓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빨간 공의 위치는 제 의도대로 됐는데, 이 모양이 선수급 플레이어들한테는 나쁜 모양은 아니겠죠? 3쿠션 대대에서 즐기는 분들, 조재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당구박사 앱 다운로드 하셔서, 유료입니다. 다운로드 하셔서 질 좋은 연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조재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는 당구박사 앱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첫 번째에 있습니다.